안녕하세요, 시세입니다. 오늘도 역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오늘의 모델입니다. 너무 잘생겼죠? 또 흑과백이 확실하게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먼저 친 다음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부분 한 부분 확대를 해서 그리겠습니다. 눈의 어둠만 확실하게 잡아주셔도 그림은 정말 확 달라집니다.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잘 그리려고 생각을 엄청 하면서 한땀 한땀 막 조심히 그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 느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. 그림을 그리고 또 나중에 몇 달 후에 그림을 보면 확실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진을 보고 그리면은 좋은 점이 어둠이 확 잡혀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턱 같은데 이제 어둠이 확 잡혀 있죠. 이런 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면 그림이 단단해집니다. 전체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어느 정도 얼굴은 완성이 됐고요. 이제 귀랑 이제 머리카락 그리겠습니다. 아, 머리카락 그리는 게 쉽지 않군요.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그렸습니다. 이제 밑에 쪽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번에는 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꽉꽉 눌러서 그려줄게요. 마지막 옷깃만 그리고 끝내겠습니다. 이제 아까 전에 얼굴에서 조금 더 그리지 못한 명암들을 채워주겠습니다. 해주겠습니다.